이 지게차, 이거 지게발이요. 이걸로 승용차를 이렇게 찍었네요. 승용차 옆구리가 완전 찍혔습니다. 지난번에 보셨죠? 네, 사고 영상. 지게차가 이렇게 넓은 길 가는 차를 좁은 길에서 나온 지게차가 박은 사고입니다. 사고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블록차가 넓은 길, 왕복 2차로도로지만 실질적으로 더 넓어 보이죠? 예, 옆에 주차 공간이, 주차 라인이 있어서요.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요. 황색 전멸등이 있고, 여기서 지게차가 나오더니 계속 와서 그냥 박았습니다. 이 사고, 제가 유튜브 1026, 1026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라고 한번 여쭤었었는데요. 어떤 의견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게발 포크가 보였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보죠. 불박 1-20%. 실제로 지게차 운전할 때도 지게발 유심히 안 보이면 잘 안 보여요. 지게차가 8-90 정도로 보입니다. 100대0을 하고 싶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소소님. 또 지게차 90% 이상이어야 되겠습니다. 지게차 100%여야 되겠어요. 아, 근데 유희재님은, 아, 이거 100등이 아니라서 내는 것 같아요. 질문을. 보였을 것 같은데요. 브레이크도 안 밟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분도 계셨고요. 지게차 70, 블록차 30도 보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게 왜 안 보이죠? 비슷하더라도 지게차에 대한 인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양 자체가 지게차면 발도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게차가 보이면 잘 안 보여요. 지게발까지. 지게발까지 인식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요. 6-4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8-2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전방 주시만 잘해도 피할 수 있어요. 지게차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 포크는 잘 모를 수 있고요. 그런데 저런 곳에서 빵 안 하고 그냥 지나가랬던 점에 대해서 블박차 30% 주고 싶어요. 9-1 정도 적당하지 않을까요? 7-3이 적당하지 않을까요? 아, 여성분이 지게발을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지게차 80이에요.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요. 지게차 100%라는 의견, 지게차 70%라는 의견, 지게차 80%라는 의견, 90%라는 의견 다양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번 사고요. 우선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저것이, 이곳은 신호등이 있지만, 여기 말고 저쪽으로 가면은 저기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없고, 황색 전멸등이죠? 황색 전멸등. 그리고 여기, 횡단보도가 있어요. 물론 횡단보도 여기서 사람과 사고 난 게 아니죠. 횡단보도 지나간 다음에, 이때, 지게차 이때 나오고, 이때 보이죠? 지게발은 안 보였을 거예요. 지게발은 일부러 보려고 그러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보입니다. 요 지게발이 이만큼 있는 거, 저 보려고 그러면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요 차가 여기서 완전히 멈춰준다고 단정 지을 수 있나요? 내가 가는데 저 차가 나를 보고 계속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고 나죠. 이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신호등 교차로는 서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더 넓어서 내가 우선권이 있어요. 내가 우선권이 있지만 상대 차 그냥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저 차가 나를 못 보고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가야 돼. 저 차가 계속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빵! 우선 속도를 줄이면서 빵! 그 차 멈춰주면 가고. 근데 그 차 계속 오면은 내가 멈춰야죠. 그래서 사고를 피하죠. 그런데 여기서 빵! 소리가 오디오가 있나요? 오디오? 아! 오디오 있네요. 왜냐면 여기 가속방식 들어오면 소리 나요? 예. 오디오 있는데 여기서 빵 안 하고 저 차는 계속 들어오죠? 예. 지게발은 잘 안 보인다 하더라도 저 차가 계속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속도를 줄이면서 빵 안 해준 점. 그 점을 내 길이 넓어요. 상당히 넓은 점. 얼마 볼까요? 7-3보다는 지게차가 더 많이 잘못됐죠? 지게발이 있으면 거기다가 잘 보이게 저 지게차가요
공사현장에서 밖으로 나올 때는, 작업장 밖으로 나올 때는 좀 경험이 많은 분들은 좀 지게 발끝에다가 번쩍번쩍 형광등 자석으로 딱 붙이는 거, 그걸 붙이고 다닌답니다. 그래야 이 앞에 뭐가 튀어나왔던 걸 알리죠. 제가 생각할 때는 블박차에게도 한 20% 정도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 항상 신호등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내가 직진 차가 우선, 내가 넓은 길차가 우선이지만 저렇게 나오는 차가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못 보고 딴 생각하면서 나오는 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차에 대비하려면 첫째 속도를 줄여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여기서요, 요 차 때문에 가려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늦게 보이죠. 시야 확보가 안 되고 지금쯤 보이겠죠. 지금쯤. 예. 뭐가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속도를 줄이면서 빵 했을 때 그냥 가고 저 차도 계속 와서. 그래서 저는 80대 20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블박차 운전자한테 제가 불리한 답변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보험사에서 90대 10이래요. 우리 보험사가. 근데 우리 보험사 90대 10 하지만은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6대 4, 7대 3 얘기할 겁니다. 이 사고 충격으로 같이 타고 있었던 차에 자제분이 둘이 타고 있었군요. 작은 아이가 입술이 터져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예. 100대 0이고 싶지만, 그러나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는 저런 차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는 신호등이 있을 때는 신호등을 보고 가면 돼요. 갑자기 내가 가는데 비보호 갑자기 들어오면 그런 건 100대 0이에요. 내 신호를 보고 갔으니까. 신호등 없는 곳에서는 저런 이상한 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이상한 차 있으면 좀 조심하세요. 지게차는 자동차랑 비슷하게, 저기 다르게 다 생겼잖아요. 승용차도 아니고, SUV도 아니고, RV도 아니고, 저기 뭐 소형 버스도 아니고, 이상한 차가 있으면 그건 이상한 게 뭐 달려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땐 미리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액땜이라는 표현을 제가 종종 쓰는데요. 액땜이라고 생각하세요. 큰 사고 날 거 이번 사고로 막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번 사고는 블박차에게도 약 20% 정도 있어 보입니다.